자, 강의 중이합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카페 보니까 그 행정법 정리 사판이 나오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던데, 지금은 이제 작년 3판에 추록만 낼 겁니다. 추록만. 추록으로 해서 추가되는 쟁점 몇 가지 하고, 올해 기출하고 이렇게 추록 내고, 심판은 이제 내년 상반기 때 낼 겁니다. 그리고 5월 달쯤에 아마 동영상 강의로 기본 강의를 한번 찍으려고 그래요. 기본 강의에서는 어떤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입문자들 대상으로 해서 행정법이 맥락만 좀 잡히고 개념하고 맥락이 잡히면 좀 재밌거든요, 사실. 근데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좀 쉽게 접근해도 됩니다. 처음에는요, 기본 개념과 맥락에 따라서 문제 맞히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수험 대비해서는 뭐 암기장이라든가 핵지총이라든가 사례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전에 맞게 무기를 만들면 되는 거고, 기본 강의에서는 개념을 익히면서 개념에 연결되는 맥락 구조, 이런 걸 익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정행위 중에서 법률행위죠, 행정행위. 나머지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여기서 명령적 행정행위, 형성적 행정행위. 두 가지는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요, 두 번째 허가. 사실 면제는 답안지에 쓸 일이 없어요. 함용은 항상 연상 단어입니다. 함용은요, 연상 단어, 의무라고 기억합니다. 함용은 아래에 명령한다는 건데,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하는 거, 뭘 명령해요? 의무를 명하는 겁니다. 함용이란 의무를 명한다. 이런 함용의 종류는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니까 암기해 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부, 급수. 자기함용. 함용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의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함용은 자기 의무를 명하는 겁니다. 부자기함용은 부자기 의무를 명하는 거예요. 다만 부자기를 우리가 금지 의무 또는 금지 함용이라고 쓰기도 해요. 부자기하고 금지를 같이 씁니다. 급부함용은 급부 의무를 명하는 겁니다. 수인함용은 일정한 어떤 법률 결과를 수인하도록 참게 만드는 겁니다. 급부라는 단어는요, 재화 서비스를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급부 의무를 명할 때는 쉽게 말하면 돈 내라 하는 겁니다. 돈 내라. 그러니까 금전 부과 처분이 급부 함용이 되는 거죠. 예를 하나씩만 적어보면 됩니다. 자기 함용은요, 철거 명령,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는요, 자기 행위죠. 행위를 하는 게 자기니까 자기 의무를 명하는 게 되는 겁니다. 부작위하면 또는 금지하면은요, 쉽게 말하면 영업정지가 되겠네요. 2개월 영업정지, 2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부작위 금지가 되는 거죠. 급부하면은요, 금전부과처분입니다. 대표적인 건 뭐 과세처분이 되겠네요. 과세처분 또는 과징금처분, 이런 것들이 급부 의무를 명하는 게 됩니다. 수인의무는요, 수인의무는 옆에다 딱 쓰기는 힘든데, 아까 봤던 것처럼 개고나 영장 통지가 나오면 법에 의해서 상대방의 수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인 의무는 같이 껴있어요. 처음부터 그냥 아예 수인 의무를 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 허가네요. 허가는요, 연상 단어는 해제, 회복입니다. 허가는요, 쉽게 말하면 부작위 금지 의무를 해제하는 겁니다. 즉, 부작위 금지 의무를 해제해서 본래적 자유권, 기본권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적 자유권, 즉 기본권이죠.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는 게 허가입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안 쓰지만 면제는 뭐냐면요. 면제는 금지 의무 외 함용을 면제하는 겁니다. 즉 금지 의무의 다른 의무를 면제하는 거, 없애주는 것을 면제라고 부르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했죠. 안 나오면 무시해도 돼요, 사실은. 자, 허가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허가는 첫 번째, 뭘 대상으로?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교과서에는 다른 말로 자연적 자유라고 써요. 근데 우리가 아는 용어로는 그냥 기본권이에요, 기본권. 뭘 대상으로?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질서 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질서 유지는 소극적 목적입니다. 반대말은 공공복리, 적극적 목적이죠. 반대말도 알아두세요. 공공복리, 이건 적극적 목적이죠. 허가란 대상, 인간의 본래적 자유, 자연적 자유를 어떤 목적으로? 질서 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반적, 잠정적으로 금지시켰다가 어떻게?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금지를 해제해 주는 것이 바로 허가입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다양하게 써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허가라는 건 인간의 본래적 자유, 자연적 자유, 다른 말로 인간의 기본권을 어떤 목적으로?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일반적, 잠정적으로. 일반적 아까 배웠는데 일반적 뭐라고 했어요? 불특정 다수라고 했죠. 불특정 다수에게 잠정적으로, 반대말은 뭐예요? 이런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잠정적의 반대말, 종국적이죠. 종국적의 반대말이 잠정적이에요. 잠정적이다, 유동적이다 이런 말이죠. 금지시켰다, 금지함용이 되는 거예요. 그 금지함용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즉 국회에서 입법자가 정해준,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부릅니다. 명령형 행정행위는 명령한다. 사실 명령은 함용이죠. 함용의 일부인 금지함용을 해제하는 게 허가, 그 외의 함용을 해제하는 게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명령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됐어요? 자, 이 개념을 완전히 알아두는 게 좋아요. 허가는 항상 이렇게 보세요. 허가는 본래적 자유를 대상으로. 이 용어는 다 똑같은 거니까 너무 막 이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결국 인간의 기본권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일반적, 잠정적으로 금지했다가 법의 요건을 갖추면 금지를 해야 한다. 이 말이 지금 헷갈릴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축허가. 자기가 살집을 칩니다. 인간의 본래적 자유. 의식주, 주거죠. 인간의 주거권이라는 본래적 자유와 관련해서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잠정적으로 금지시킨다. 무슨 말이냐? 금지를 시켜주지 않았더니 내 따릉이라고 막 여기저기다가 건물을 막 짓고 거기다 막 산다? 난개발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질서유지란 바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난개발에 대해 소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인간의 본래적 자유, 즉 주거권과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질서유지를 위해서, 왜냐면 막 난개발 돼가지고 무질서해지는 걸 방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런 질서유지, 질서유지는 소극적 목적인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질서유지의 소극적 목적으로 일단 누구에게만 딱 금지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반적이고 종국적이잖아. 잠정적으로 금지시켰다가 입법자가 정해준 요건을 갖추면 금지를 해제해줘야 돼요. 이게 뭐다? 이게 허가입니다. 그런데 형성적 행정행위는요. 형성적 행정행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가가 있고, 인가가 엄청 뜨고 있죠.
올해 시험에도 우리가 많이 찍혔는데 안 나왔어요. 법정무기고사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인간은요, 입시, 행시, 사시 다 나왔어요. 안 나온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 무기고사에는 나온 적이 있는데 언제 내년 A급이 되겠네요 또. 인가하고 특허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해요. 연상관 하나씩 넣으라고 했죠. 인가는 보충입니다. 기본 행위를 보충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가 민법에서 배울 때 뭐 배웠어요? 민법 34조. 재단법인 설립 허가는 허가로 되어 있지만 인가라고 했죠. 따라서 기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준다. 보충해서 완성시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본 행위는 공법 행위 아니어도 돼요. 재단법인 설립 행위처럼. 특허는 개념 표지는 뭐냐면 연상단어. 얘는 설권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권성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새로운 권리를 설, 창설해 주는 거예요. 창설해 주니까 형성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기본 행위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켰다. 법적 효력을 완성한다, 형성한다. 특허는 특별한 권리를 특별한 허가를 해준다.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 형성한다.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입니다. 대리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대리는 대리권 수여를 해서 일정한 대리권을 형성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시켜주는 게 인간입니다. 보충성이 중요해요.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인가를 다툴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소액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나중에 배우는데 그 핵심 키는 결국 이겁니다. 얘는 보충성에 불과하다. 얘 자체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야. 기본행위 효력을 완성할 뿐이지 인가가 기본행위와 동떨어진 그 자체의 독자적인 어떤 효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야지 이렇게 보충적 효력밖에 없어도 별거 아닌 인가를 다투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특허가 많이 나오죠. 특허. 자, 특허 봅니다. 중요하니까. 시험에서는 특허가 많이 나오죠. 허가하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특허와 허가. 허가와 특허. 허가는 인간의 본래적 자유를 대상으로 했다면 얘는 없을 무자. 권리가 없어요. 없던 권리를. 얘가 질서유지의 속정 목적이었다면 얘는 공공복리의 적극적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설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 주는 게 특허입니다. 여기 보세요. 행정소의 행정행위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기속행위란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해줘야 될 행정청의 의무가 있는 거고 얘는 행정청의 의무가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재량행위는요.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게 재량행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허가는 뭘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기본권이죠. 모든 국가의 공권력은 기본권에 기속되어 있는 거죠. 이런 기본권을 질서 유지 때문에 즉 무질서로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 잠정적으로 금지시켰다가 입법자가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금지를 해제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지 해제는 결국 뭘 회복시킨다?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면 돼요? 안 돼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데 행정청이 지들 마음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기속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강학성 허가는 왜 기속행위냐? 기본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겁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인정되면 법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행정청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왜 이런 재량권을 줄까요? 행정청이 뭐 실현하라고? 행정의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공익이죠. 행정청에게 재량권을 주는 이유는 공익 실현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MF 이후로 실직자가 많아졌어요. 명예퇴직 같은 게 많아졌죠. 그래서 실직자가 너무 넘치니까요.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명예퇴직되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택시 영업을 해줄 수 있도록 택시가 특허예요. 택시 영업 허가를 이게 특허여서 수요 공급에 맞춰서 사실 택시 공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택시 이용자는 대략 수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최근에 막 택시 그 막 난리 나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IMF 실직자를 구제해주기 위해서 택시 영업 허가를 쉽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문제는 뭐냐? 택시가 과포화 돼버립니다. 택시가 너무 많아져요. 택시가 많으면 어디서든 택시를 탈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죠. 공급이 많아 지금 수요에 비해서 택시 공급이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돈 되지 않는 단거리는 승차를 거부해버리고 과속으로 달리고 결국 뭐냐면요. 수요 공급의 이 균형이 깨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자 입장인 국민 입장에서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공급이 많아지면 과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택시가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버립니다. 홍세아 씨의 뭐 나느냐 뭐 파리의 택시 운전사 거기 보면 하루에 뭐 한 7명만 태워도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택시들이 굉장히 도로의 천사가 됐을 거야. 그런데 먹고 산게 힘드니까 이거 빨리빨리 단타 뛰어가지고 돈이 안 들어오면 산업금을 못 채워. 산업금을 못 채우면요. 자기 돈을 거기다 내야 돼 그냥.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손님 태워가지고 기름 넣고 밥 먹고 산업금 딱 하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택시 운전사를 욕할 수가 없어 우리는. 파리처럼요. 한 6, 7명만 태워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면요. 손님 오래간만에 봐서 반갑겠죠. 산에서 사람 만나면 갑자기 반가워져. 어휴 반가워라. 막 말도 하고 싶고 좀 잘 좀 해주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 인상 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탓해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IMF 때 택시 허가를 많이 해줬더니 그때 허가는 결국 특허가 돼요. 그랬더니 이런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춰줘도 택시 영업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재량이에요. 결국은 공익 실현을 위해서 이런 재량권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특허는요. 그 목적이 공공복리에 있죠. 공공복리를 위해서 공공복리 줄이면 이게 이익, 리도 결국 이익으로 가서 결국 얘가 공익이에요. 공익 관련성이 크면 뭘로 간다? 재량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맥락으로 봤을 때는요.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죠.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행정청에게 재량을 주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기속행위가 되는 거고. 공익 관련성이 크면 공익 실현을 위해서 재량권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공식이 나와요. 결국 재량이 있고 공익입니다. 재량권을 주는 이유 자체가 공익 실현에 있는 거예요. 공식이에요. 공식. 보통 공익에 반하는 걸 부당이라고 하는데 부당의 개념 정의를 해봐라. 공익 목적에 반하는 거. 근데 공익 실현을 위해서 재량을 줬죠. 그래서 재량을 그르친 게 부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공익에 반한다? 부당. 재량 행사를 그르쳤다? 부당. 근데 재량 행사를 현저히 그르쳤다? 그러면 그때는 재량 일탈 남용으로 위법이 돼요. 이런 개념도 나중에 다 익혀놔야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길을 잡는 게 힘들 뿐이지 틀이 잡히면요. 여기도 보세요. 왜 허가가 기속행위냐? 암기하는 게 아니라 논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논리를. 왜 특허가 재량이냐? 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가. 자,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기초는 확실히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자, 첫날 나눠드렸던 자료 1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행정쟁송의 개간, 저랑 같이 한번 읽어만 봅니다. 행정쟁송이라 하면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의 법적 분쟁을 한번 키워드 잡는 연습 한번 해볼까요? 행정쟁송 동그라미. 행정쟁송이라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법적 분쟁을 법적 분쟁. 청구에 의해서 청구.
이렇게 청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직권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불구분리, 고하지 않으면 분리, 심리하지 못하는 불구분리 원칙이 나오는 겁니다. 심리 판정 동그라미 칩니다. 밑에 협의 행정 재승송은 협의의 동그라미. 소송과 심판을 통칭한다. 거기 다 동그라미 치지 말고 한번 밑줄 먼저 그어보세요. 행정소송 밑줄, 행정심판 밑줄, 을 이런 데까지 치지 말고. 그리고 동그라미는 소송, 심판. 그러면 같이 읽혀요. 무슨 말이냐? 한 단어 내에서도 동그라미를 꼭 닫힐 필요 없습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 소송과 심판만 동그라미 치면 읽을 때 시선이 잡아 끌어지면서 밑줄까지 같이 그냥 읽혀요. 뭐 대집행 절차 그러면 대집행,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면 준 행정이 딱 이렇게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같은 단어 내에서도 꼭 닫힐 필요는 없다. 여기에 헌법소원까지 포함하면 헌법소원 동그라미까지 포함하면 밑줄. 광의행정쟁송 밑줄 긋고 광의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죠. 행정심판의 의의입니다. 행정청이 위법부당, 위법부당의 밑줄, 위법부당의 밑줄 긋고 중요한 건 뭐? 부당입니다. 위법은요, 소송도 할 수 있어요. 부당은 심판만 가능하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처분 부작위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 행정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까지만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나중에 우리가 부를 때는 행심위, 행심위 이렇게 부르겠지만 답안지 그렇게 쓰면 큰일 나요. 심판하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심판법이죠. 행정쟁송 절차로서 사법절차가 준용된다. 사법절차 준용, 동그라미. 동그라미 안 치려면 밑줄 긋고 사법 준용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근거 조문은 어디예요? 헌법 107조 3항이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다는 점에서 사법절차가 준용되지 않고 통상 행정청에 제기하는 불복절차는 이의신청과 구별된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나중에 확인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이건 뭐 나중에 저절로 암기 될 거예요. 취소심판, 취소. 무효동 확인 심판, 무효 등. 의무행 심판, 의무행. 각각 동그라미 치고 등에서 줄 빼고. 무효동 확인 소송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등은 뭐냐면 부존재입니다. 부존재, 부존재 확인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상 쓰이지도 않으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자, 재결의 종류가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민사소송법을 한 번도 안 배워본 분 있어요? 여기 혹시 다 배워봤죠? 각하, 기각, 뭐 인용 이런 개념은 알죠? 너무 당연하게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법을 배우니까 당연한 거야. 일반인들은요, 각하고 기각 차이 몰라요. 상소하고 항소하고 상고 차이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피고와 피고인의 차이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요, 처음에 길만 잡으면 절대 안 틀리는 건데 그걸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실제 보니까 행정법 답안지에 피고인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수임번호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수임번호 해서 아 이거는 형사소송에서만 쓰는 용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실제로요, 항소, 상고, 상소 이거 헷갈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 특강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요, 이심을 항소심 법원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상고심 법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올리는 게 항소심 법원에 올리는 거니까 항소. 3심은 상고심 법원에 올리니까 상고. 다 합해서 상소, 소송을 위로 올린다. 따라서 대법원을 의미하는 게 3심, 상고심, 또 하나 뭐 있어요? 1심하고 2심은 사실상태, 법률상태를 다 판단하죠. 이걸 우리가 사실점, 법률점을 판단한다고 해요. 따라서 법률점뿐만 아니라 사실점까지 판단한다고 해서 사실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사실심을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단해야 된다면 대법원은요, 지금 조직의 20배 이상은 커져야 돼요. 이게 법률적 판단만 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심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은 3심법원, 상고심법원, 법률심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사실심 변론 종결 1심에서 끝나서 종국됐으면 확정됐으면 여기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될 테고 2심까지 거쳤으면 2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이 되겠죠. 신급을 종료시킨다. 종국 판결. 종국 판결은 확정 판결은 아니죠. 상소를 포기했을 때만 확정 판결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판결하고 결정의 차이.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사실 행시에서는 막 그런 거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우리 변시에서는 여러분이 법을 배우니까 변론을 거쳤을 때만 판결이 나오죠. 변론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사로 해서 나오는 게 결정인 거죠. 왜냐면 중간 판결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법률 쟁점을 확정하기 위해서 중간 판결을 하기도 하죠. 종국 판결이 아닌 판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론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주고받아야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않고 서류 심사로 결정할 수 있으면 그냥 결정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취소심 그러면 재기류 종류 보세요. 재기류 종류는 좀 알아둬야 돼요. 최근에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니까 알아둬야 됩니다. 재기류 종류, 청구 요건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행정심판 나올 때 올해 우리 시험 보니까 기록형이 행정심판까지 냈던데 이거 용어 잘못 썼으면 그냥 점수 다 깎여 그냥. 사례 문제 되면 실제로 이렇게 쓰는 사람들 많아요. 원고는 소송에서 쓰는 건데 심판은 소송이 아니죠. 뭐라고 써야 돼요? 청구인이라고 써야 돼요. 피고는요? 피청구인이라고 써야 돼요. 소익은요? 소외이익은요? 청구이익이라고 써야 돼요. 행정심판을 시험에 내면요 꼭 용어 틀려서 쓰는 애들이 있어. 심판인데 막 이런 용어 막 써버려요. 만약에 이번에 소장 작성을 기록형에 만약에 심판이 나왔는데 소장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용어 자체를 잘못 썼다 그냥 점수 그냥 쭉쭉 빠지는 거예요. 용어는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여기도 제소기간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제소송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간이잖아요. 소송 아니거든. 그럼 여기는 뭐라고 써야 돼요? 청구기간이라고 써야지. 법률가는요 용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않으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용어는 정확하게 구사해야 돼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따라서 재기류 종류는 각하재결 이거는 청구 요건을 못 갖췄을 때죠. 기각재결은 본안에 이유가 없으면 기각 이유가 있으면 인용이 됩니다. 갑원 취소심판의 인용재결 여기는 별표 쳐야 돼요.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니까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변경명령 동그라미 납원도 많이 나오죠. 납원도 별표 음행 심판의 인용재결의 종류 의무행 동그라미 인용제기의 종류는 처분, 처분명령만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동 확인 심판의 인용제기는 이건 X, 이건 뭐 쓸 일 거의 없어요. 취소 심판 아니면 의무행 심판입니다. 이때 취소 심판의 인용제기를 해서 취소 제결과 변경 제결 두 개를 묶어주고요. 얘는 형성 제결이라고 불러요. 형성 제결이란 그냥 재결로 법률관계가 형성돼버리면 후속조치가 필요 없으면 형성재결이라고 불러요. 근데 4번 명령재결은 명령을 했으니까 행정청이 명령을 이수해야 이행해야 법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변경명령재결 자체로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경명령재결은 후속조치로서 행정청의 이행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이행재결이라고 불러요. 취소재결, 변경재결은 형성재결 즉 예를 들면요. 2개월 영업정지를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가 돼요. 2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변경돼요.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2개월 영업정지를 1개월 영업정지로 변경하라. 그럼 변경을 해줘야 돼요. 행정청이. 그래야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심판에서 1번 처분제기는요. 처분제기는 형성제기일까요? 이행제기일까요? 확인제기는요. 확인자가 들어가니까 구분하기가 편해요. 처분 제기는요. 처분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법률 관계를 직접 변동시키죠. 따라서 처분 제기는 줄 빼고 형성 제결. 처분 명령 제결은 명령자가 있으니까 이행 제결. 특히 행정 심판의 인용 제결의 종류. 이거는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됩니다.
밑에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종류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네요. 이때 항고소송은 취소, 무효동 확인 등은 부존재예요. 여기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고 여기는 보면요. 취소소송은 형성소송, 무효동 확인소송 확인자가 있으니까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확인자가 있으니까 확인소송. 우리 법으로 정한 법정 항고소송에는 뭐가 없다? 이행소송이 없는 거예요. 심판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었는데 여기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는 겁니다. 권력분립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행정청에게 이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하는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자, 개념 하나 잡아드립니다. 개념 잡아드릴게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공당사로 쓸게요. 공법상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자, 여기 보세요. 민중소송은 여러분의 헌법에서 헌법부속법령에서 많이 배웠던 국민투표 관련된 소송 이런 게 민중소송이에요. 민중소송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의미가 있는 건 주민소송입니다. 주민소송은 좀 대응을 하셔야 돼요. 법정 모의고사에도 나올 수 있고 왜냐면 주민소송은요 사시나 행시나 입시나 다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주민소송은 거의 조문 베끼는 문제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선택형에서 주민소송 몇 번 물어봤어요. 알아둬야 됩니다.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많이 산재되어 있죠. 지금 제가 잡아두려고 하는 개념은 이겁니다. 항고소송하고 당사자소송을 우리가 주관소송이라고 불러요. 얘는 객관소송이라고 부릅니다. 객관소송은요. 법으로 정해놓을 때만 인정돼요. 법정, 객관소송,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법정주의를 다른 데 붙여도 돼요. 즉, 기관소송, 법정주의라고 불러도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주관소송과 객관소송의 개념 정의를 말해라. 그럼 나중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이럴 때 연상단어를 붙입니다. 주관적 권익 구제소송. 주관적인 권익이란 권리와 법률상 이익을 합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권익이란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 을 합한 말이에요. 주관적인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 권익을 구제해주는 소송이 주관소송입니다. 그럼 객관소송이란 연상단어 객관적 법질서라고 쓰면 돼요. 객관적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소송이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객관소송은 법으로 정할 때만 인정되는데 주관소송은 왜 그런 법정주의 이런 말이 안 나오느냐? 주관소송은 주관적 권익,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와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면 그 구제를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주관소송의 당사자는요 권익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객관적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소송인데 다른 말로 이때 객관소송의 원고는 권익 침해를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도 권익 침해를 받지 않았는데 그럼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걸 법에서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민정소송 같으면 선거인 몇 명이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객관소송은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소송요건이 너무 불명확해. 뭐 침해된 이익이 사실은 없거든요. 주관소송이나 주관적 권익, 권익구제소송. 객관소송이란 객관적 법질서, 법질서 수호를 위한 소송 이렇게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주민소송 같은 게 나오면 이게 객관소송 중 민중소송이다 이렇게 써줘야 되거든 답안지.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판결은 각하기각 인용판결 이건 민수법에서 많이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소송구조도 소송물, 소송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뭐냐?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다. 소송요건, 대원소피 재인간, 대상적격은 그 가로에 있죠. 처분, 원고적격은 공권, 다른 말로 법률상 이익이죠. 협의의 소익은 필요, 민소법에서 권리보호 필요라고 부르죠. 피고적격은 처분청, 제소기간은 옆에다 적어볼까요? 90일 1년.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있은날로부터 1년이죠.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행정심판이 전치 앞에 놓여있대요. 뭐 앞에? 소송 앞에 놓여있다 이런 말입니다. 즉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되느냐? 임의적, 임의, 의사의 임, 맡겨져 있다는 말이죠. 임의적이면 안 거쳐도 돼요. 근데 의무적, 필요적이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관할은 행정법인인데 행정법원은 서울에만 있죠. 따라서 지방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은요. 지금은 이렇게 썼지만 나중에 공부가 되면 조문까지 다 암기해야 돼요. 이거 조문을 찾아보면 안 돼. 뭐 대상적 계기면 19조 2조 1항 1호, 원고적 계기는 12조 2, 전문, 협의소 계기는 12조 후문, 피고적 계기면 13조 2조 2항, 재소기간은 20조, 뭐 행정심판 전치주의 18조, 관할 9조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적어야 되는데 지금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실전 연습을 할 때 그때는 조문을 찾아서 쓰면 시간을 뺏기니까 이런 소송 요건에 관한 조문 정도는 웬만하면 암기가 되어 있는 게 좋아요. 안 되면 이제 펼쳐보고 봐야 되는데 시간을 뺏기는 거니까. 원래 이 부분은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나마 민소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 시험에서는 굳이 자세히는 안 합니다. 민소법에서 많이 단련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타시험하는 사람들은 법을 안 배워서 민소법 안 배운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요 막 원고적격 협의소에 그러면 여기서 막 돌아버려요 그냥. 이게 뭐야 이게 막. 근데 여러분은 그나마 민수법을 배웠기 때문에 민수법 지식이 이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죠. 차이점이 어디 있나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뭐 본안 판단 이런 것들도 나중에 좀 자세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사실 이제 세세한 거를 막 하기보다는 지금 이 특강을 접하면서 여러분이 꼭 느껴야 될 부분은요. 먼저 행정법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아 개념은 분명히 좀 잡아야 되겠구나. 개념이 잡혀야 솔직히 말하면 개념이 암기되어 있어야 맥락이 뚫려요. 쉽게 말하면 꼭 기억하세요. 개념이 암기되어 있어야 맥락이 뚫려요. 그리고 개념 같은 거 암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막 칠법, 막 선택과목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언제 다 암기해요. 그러니까 꼭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연상하는 훈련하세요.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걸 다 기억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한 단어를 통해서 연상시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한 단어를 교육심리학자들은 방아쇠라고 불러요. 방아쇠 효과가 있는 단어를 찾아라. 방아쇠 효과가 있는 한 단어가 딱 나오면 줄줄이 딸려 나오죠. 이런 경험은 여러분은 반드시 했을 거야. 이런 식이에요. 로스쿨에서 시험을 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족보가 돌아다녀. 그래서 몇 개 찍었어. 달달달 안개에서 들어갔어. 족보에서 나왔어. 그런데 가끔 이럴 때 있죠. 갑자기 방금 봤는데 꽉 막혀가지고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 막 돌아버리죠. 근데 재밌는 거 뭐냐. 뭐지. 방금 봤는데. 그런데 사실 한두 단어가 떠오르면서 쭉 떠오르잖아. 그게 바로 방아쇠 효과예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첫날, 둘째 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를 볼 때도 키워드를 정리하고 핵심 키워드 세 단어에서 다섯 단어를 선별하고 옆에 포스트잇을 붙여서 계속해서 뭘 배웠는지 다 보라는 게 아니에요. 거점을 잡아가면서 이거 배웠지? 아 이거 배웠지? 아 소송 요건에서 뭐 배웠지? 이거 뭐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인용제기의 종류 이거 하라고 했지? 그래 뭐 있지? 아 이거 오케이 다음에 이거 더 봐야겠다. 옆에 포스트잇 하나 딱 붙여놓는 거야. 다음에 확인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는 중요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고 반복하고 이걸 계속 돌리는 거야. 정리하고 분류하고 반복하고 정리하고 분류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많이 하다가 가을쯤 딱 가면 훈련 단계로 딱 넘어가는 거야. 그때는 문제 풀고 객관식에서는 문제 쑥쑥쑥 풀면서 틀리는 것만 체크하고 사례나 기록에서는 쟁점 찾는 연습하는 거야. 쟁점 찾고 초안 잡고 초안 놓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초안 보고 쟁점 정리 한번 머릿속에서 쭉 떠올려보고 목차 구성 떠올려보고 마지막 사안 해결까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습을 해. 쓰면 좋아요. 근데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뭐냐면 시간을 줄이면서 많이 한번 소화시켜야 되는 거야. 사례집이요. 훈련만 잘 돼 있으면 나중에요. 본인이 본 사례집을 2시간이면 독파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2시간을 다 봐요. 한 달 동안 본 거예요.
자기가 놓친 것들만 확인하면 돼. 처음 볼 때 쟁점이 찾아졌으면 시험장에서 찾아줘요. 걱정할 필요 없어. 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시험에서 고득점 합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정리해야 돼요. 미리미리 정리하고 반복해야 돼. 반복하지 않으면 정리한 건 쓸데없어져요. 자, 그런 식으로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또는 지금 3학년 또는 올해 시험 보고 나서 본인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은 사실 이 강의를 들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 없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냐면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했나? 착각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때 못하면 지금도 못해요. 아, 올해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해봐야지? 아니에요. 작년에도 여러분은 자기 한계까지, 임계치까지 갔어. 착각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불성실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너무 성실해서 안 되고 있는 거야. 너무 성실하게 꼼꼼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요,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제발. 자책만 하지 마. 시험이 문제지 여러분이 문제 있는 게 아니야. 자꾸 자책한단 말이죠. 슬프게. 여러분 잘못 아니야. 시험이 문제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시고. 그렇지만 뭔가 성실하게 작년처럼 하더라도 뭔가 더 정리하고 뭔가 더 반복할 수 있고 뭔가 더 무기를 만드는 올해가 돼야 됩니다. 무기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11월부터 느끼기 시작해요. 뭘 봐야 될지 모른다는 것을. 그때부터 막막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교과서도 보고 뭣도 보고 뭣도 보고 판례집도 보고 뭣도 보고 다 봤는데 11월 12월이 딱 되면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 무기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무기가 안 만들어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무기가 좀 작아도 꼼꼼하게 안 해도 좋아요. 무기가 좀 작아도요. 이 무기를 완벽하게 가지고 놀 정도가 돼버리면 훈련 단계에서 채워져. 객관식을 너무 많이 안 해서 무기가. 핵심 지문이 좀 몇 개 없어 나는. 보통 제가 이제 천, 한 100개, 200개 정도인데 한 700개밖에 안 했어. 더 채워야 되는데 부족한. 그러지 마세요. 700개를 완벽하게 해 차라리. 그리고 나서 문풀을 하면서 훈련 단계에서 문풀 하면서 그때 끼워넣어 차라리. 정확한 무기를 만드세요. 그 무기만 만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법학에 나는 안 맞나봐. 법학에 맞는 사람 없어 사실.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냥 기냥저냥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 맞는 사람 없어. 자기 믿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이나 50 정도 되는 분들은 제가 막 너무 눈에 밟히거든요. 오탈자라는 말 듣고 저는 분노했어요. 어떻게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쓰냐. 그 오탈자라는 말이 뭐냐면요. 장난스럽게 누군가 쓴 말인데 다섯 번째 탈락했다. 이 오탈자가요. 예전 소설에 오발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오발탄과 오탈자가 뭐냐면 다 정상인데 한자가 틀려있다는 거죠. 잘못 태어났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잘못 세상에 태어났다? 이게 오발탄. 잘못 발사됐다는 거예요. 오탈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제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씁니까?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리고요. 아예 다섯 번까지 안 됐으면 그냥 말아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창으로 가슴을 찔리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자유인데 이거 저는 유언을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오탈자라는 말도 안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5회 제안을 합격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나는 합격했으니까 이제 쓱 그러지 마시고요. 힘을 보태주세요. 다섯 번 떨어지고요. 다시 로스쿨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시험 보려고 다시 로스쿨 들어간대요. 실제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내일하고는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공부에 집중하시고 시험에 집중하셔서 관문을 넘고 나면 이제 변호사니까 나는 끝이야라고 하지 말고 오해의 제안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게 단 한 명의 희생자가 있더라도 단 한 사람의 생명이 지금보다 무거운 거예요.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학습법으로 뜻한 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를 했더라도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많은 만큼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거든요. 지금 고통을 많이 겪었다면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나가서 더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변호사 시험에 관한 바른 방법을 찾고 그래서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